만약 반복적으로 화학적 유산이 일어나고 있는 분이라면 저는 가장 먼저 반복적 착상 실패 검사, 즉 반착 검사를 받아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일반적으로 3회 정도의 착상 실패나 유산이 있었다면 습관성 유산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으로 이미 검사를 받아보셨는데 큰 이상은 없으셨군요. 만약 반착 검사에서 별다른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자궁 내에 착상을 방해하는 다른 구조물은 없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착상 위치에 있는 폴립이나 유착 등 내막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 점검 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일 지속적으로 화학적 유산이나 초기 착상 유지가 안 되는 경우에는 배아의 질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착상 전 배아 검사 PGS를 받아보지 않으셨다면 한 번은 받아보시는 것도 고려해 볼수 있겠습니다. 배아의 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배아를 이루는 난자의 질과 정자의 질을 모두 제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험관에 대비하여 몸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계시겠지만 배우자분도 함께 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최근의 연구 결과로는 남성 원인의 난임이 전체 난임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남성 난임의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자는 비교적 수가 많고 심지어 시험관을 진행할 경우에는 그중 가장 상태가 좋은 정자를 골라 수정시키기 때문에 시험관에서는 남성 난임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실제는 정자를 평가할 때는 정자의 외계 모습으로만 평가할 뿐 정자 안에 있는 유전자 설계도인 DNA에 이상이 없는지 염색체에 문제가 없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정자의 질이 어떠한지 알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임신을 준비할 때는 여성만 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남성의 정자의 질도 전반적으로 높이는 남성 몸 만들기에도 집중을 해야 합니다. 초기 착상이 지속적으로 실패되는 분이라면 임신 전 부부의 몸 만들기가 충분히 진행되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3개월 정도 생식세포의 질이 달라질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몸 만드는 데 사용을 한 후에 임신을 적극적으로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착상한약과 착상침은 초기에 불안정한 착상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힘을 줄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몸 만들기와 치료를 통해 건강한 아이를 만사까지 잘 품을 수 있는 축복이 임하길 바라겠습니다.